예, 그저 이차관. 예. 요번에 추경에 그 국민체육센터 예산에 수영장이 포함된 게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수영장형 따로 수영장 포함된 게 있습니다. 몇개 있어요?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의원님, 여기 우리 최 의원님 뭐다 지금 수영장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생존 수영. 그 수영장 정말 모델이 되는 건저 오산에 있습니다. 제일 먼저 짓고 거기 가서 보시고 그러한 거를 전국적으로 235개 만든다는 각오로 하셔야지. 지금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국민체육센터에서 지난 20년간 만든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이 몇 개인 줄 아세요?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약 모르겠습니다. 25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. 예? 235개. 예? 그게 235개소. 그거죠. 예. 비슷하죠. 예. 대부분 절반이 뭡니까? 한80% 정도 비어 있는데 전부 동호회에서 거기를 갖다 사무실처럼 쓰기도 하고 거기 와서 그냥 배드민턴 하시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그 컨텐츠가 부족하니까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 국민체육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곳은 바로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에요. 이차관. 230몇개 중에 수영장 포함된 게몇 군데 있어요? 대략. 제가 알기로 한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예? 다른 데는 다 통통 되어 있고 그 체육관에 수영장이 있는 곳은 그 수영장을 와서 다른 것까지 이용하는.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. 지금 우리가 추경을 올리신 건 내가 보기엔 전액 삭감이에요. 왜냐하면 다행히도 우리 저 김재원 의원이 오늘 예결위 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?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? 작년에 우리 김수민 의원, 최경환 의원, 저 김재원 의원 전부 저 예결 소위에서 전부 이거 전부 저 삭감하고 아까 말씀하신 저 가상현실 이것은 그 손혜원 예결 소위원장이 전액 삭감하는 걸 우리가 사정사정해 갖고 올린 거예요. 그 3천만 원 지금 쓰고서 또 거기다 그저 추경을 올린다는 건 이건 저는 양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장관께서는 첫 질의로 나선 의원님 질문에 그 추경의 첫 번째 정신을 뭐라고 그랬어요? 시급성이라고 그랬죠. 네, 예? 시급성이고 시의성이라고 시의성과 시급성도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.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. 그 정신에 올린 예산 세 가지만. 저희 시의성 아니 뭐뭐뭐 항목 세 가지만 말씀하세요. 네, 시간 지금 없어서. 시의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. 그다음에 아니 뭐뭐뭐가 그 정신에 입각해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어떠한 예산인지 말씀하시라고요. 제가 그럼 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게 여기 시의성, 시급성 뭐 이런 거 따질 그런 예산이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습니다. 아까 최경환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건 계속 예산으로 계속 사업으로 나가서 그걸 극대화시키고 완결시켜야 될뭐 그런 사업들이지 지금 말씀하신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. 그 체육센터는 저 놀고 있는 것이 절반 이상 80% 가까이 있는데 제가 조사 다 했습니다. 2조 얼마가 들어갔어요. 이제까지 예산이. 그걸 또 지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일자리 창출이라는 겁니다. 예? 용인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거기 일자리는 딱세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. 용인시 도시공사에서. 아시겠어요? 무슨 일자리입니까? 공사할 때 1년, 2년 그 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? 그래서 54조 투입해갖고 일자리 몇천 개뿐이 못 만드는 그런 정부 얘기를 또 우리 문체부도 들어야 되겠습니까? 그거 아니거든요.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추경 예산이라는 것들이 다른 의원들께서 지적했듯이 전부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에요. 가상현실도 일단 우리 그래서 그 손혜원 소위 위원장을 우리가 설득시켜갖고 그럼 40억 줘갖고 한 군데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보자. 그래서 했던 것을 갖다가 하지도 않고서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? 국민체육센터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여태까지 이러고 왔는지 아십니까? 장관님 새로 되셨으면은 좀 새롭게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무슨 시급성, 시입성 얘기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. 어디서 그 예산을 찾을 겁니까? 여기서. 그리고 또한 가지 요즘 저 우리 엘리트 스포츠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지도자와 학부모들의 걱정거리인데 그 혁신위의 권고안을 무시하는 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. 다 옳은 얘기죠. 그건 어느 교과서에나 다 나오는 얘기예요. 어느 혁신위가 됐건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다 하는 겁니다. 하지만 제가 장관께 여쭤보겠어요. 그 신치용 태릉 선수촌장은 저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선배입니다.
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분이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성추행 남자 선수끼리 그래갖고 그 저 빙상 선수들 다 네. 퇴촌시켰어요. 이건 누구의 결정입니까? 누구의 결정입니까? 아, 누구의 결정이냐고요? 네? 누구의 누가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? 아마 선수촌장이 네. 결정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것이다. 했으리라 전 믿습니다. 네. 그분이 또 그러한 결단을 하시는 네. 분이고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.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의견은 지금 저 혁신위에서 하고 있는 합숙소를 없애라 수업을 다 해라 뭐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문체부가 항상 성추행이니 성폭행이니 이런 거 나오면 문체부가 제일 덜덜덜 떨어요. 장관이 책임질까 봐 차관이 책임질까 봐 혹은 대한체육회장 본인이 책임질까 봐 그래서 하는 건 뭐예요? 감사 들어가죠. 그리고 나면 뭐 합니까? 혁신이 만들어야죠. 그리고 권고안 내밀죠. 권고안 내밀면 뭐 하겠습니까? 아니 학교 수업과 관련된 것은 문체부 소관입니까? 교육부 소관입니까?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도 교육부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행을 하려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합숙소 없애라 전부 평일날 수업을 해라 토요일 일요일날 그때 경기해라 교육부하고도 얘기가 안 됐을 뿐 아니라 이 잘하는 이 학생들이에요 이제 고1이면은 2년 뒤면은 프로팀을 가든 대학을 가야 될 그런 선수들입니다 근데 그 준비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유예 기간도 없고 물론 권고안이니까 아직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건 없겠죠.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문체부 장관이 차관이 대한체육회장이 혹시 지탄을 받을까 봐 이런 형식적인 그 권고안이나 내고 이러신다면 이건 실망스러운 일이에요. 바로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나중에 시간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